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게임 스트리머답지 않은 예. 선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선거를 하고 왔거든요. 선거하고 왔는데 오늘은 정식 선거에 앞서서 사전 투표. 그러니까 정식 선거 때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사전 투표를 6월 8일하고 9일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오늘 9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안 찍어 왔어요. 깜빡하고 찍어 왔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사진은 찍어뒀기 때문에 그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띠로롱. 6월 9일 5시 20분입니다. 그 사전 투표는 8일 9일이고요. 6시 이전까지만 하면 돼서 찍고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안 찍고 나왔어요. 깜빡하고 안 찍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정식 투표가 언제입니까? 6월 13일. 이번 투표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하던 대로 할게요. 그래요. 이번 선거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데요. 2018년 6월 13일에 정식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8일하고 9일에 진행을 했고요. 6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자신이 투표해야 되는 곳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선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선거에 관해서 나오는데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가능하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993년 12월 3일생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왔죠. 사전투표. 6월 8일 9일 날 진행이 됐던 사전투표를 저는 진행을 하고 왔고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해요. 정식 투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투표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후보자들이 우리 지역 후보자들 나온 후보자들이 도대체 무슨 공약을 가지고 뭘 했었고 뭘 할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집 주소로 돼 있으면 거기로 우편물이 와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 게 아니고 우리 편집자 건데 편집자가 여기 근처로 집 주소가 돼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편물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 주소가 여기로 안 돼 있어요. 저희 여기 송도로 집 주소가 등록이 안 돼 있고 원래 지역인 경상남도 사천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저는 확인을 못 했잖아요. 이제 우리 지역에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누가 무슨 공약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선거라고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후보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신의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이렇게 선택하면 도지사 그 다음에 뭐 군의장 뭐 등등 선택을 해가지고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확인해서 클릭해서 뭐 할 수 있고 여기서 만일에 확인을 하기 귀찮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후보자 선거 공보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한 번에 다 떠요.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 딱 클릭하면 다 뜹니다. 제가 뽑아야 돼요. 사람들이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까지 이렇게 다 뜹니다. 여기 선거 공보 선거 공약 써서 5대 공약 후보자 정보 보기 다 있어요.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팜플렛에 담긴 정보가 여기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가셔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투표 방법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갔을 때 좀 신기했어요. 신분증 딱 하나 들고 갔거든요. 신분증 딱 하나 들고 갔는데 신분증을 이제 넣어요. 기계에 넣는데 기계에 넣어가지고
기다리면 지문 한번 찍으라고 하고 지문 딱 찍으면 투표 용지가 이렇게 인쇄가 돼요. 인쇄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7개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5분 선택하고 비례대표를 해서 이렇게 2개를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총 7개를 투표를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수 같은 경우는 사시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방 전에 봤던 후보자 선거 공약에서 자기 지역 선택했을 때 몇 개 정도 뽑아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안 나옵니다. 비례대표는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당을 뽑는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뭐 광역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뽑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투표할 때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투표하셔야겠죠. 예, 투표는 해야지. 예, 투표는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는 행사하셔야 예, 제대로 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투표를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그 아래 분들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공휴일이잖아요. 빨간 날이에요. 놀아야지 하고 PC방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아 물론 노는 건 괜찮아요. 노는 건 괜찮은데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투표를 행사를 하셔야죠. 투표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분들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을 기억하시고 4년 뒤에는 이제 또 똑같은 투표를 할 거니까 그때 되면 나도 4년 뒤면 투표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PC방 가서 열심히 놀시면 됩니다. 예, PC방 가서 열심히 놀고 눈쟁이 유튜브 보고 예,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6월 13일 투표 아무쪼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Annyeong.